낮에는 뜨겁다가도 저녁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오히려 해가 지고 바깥 활동하기가 더 좋은데요. 네, 이 밤을 낭만과 추억으로 물들인 현장이 있습니다. 통기타 하나로 즐거운 인생을 보내고 계신 분들의 축제 현장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통기타와 함께 떠나는 7080 시간 여행. 통기타에 푹 빠진 사람들을 위한 축제가 열렸다. 아, 엄청 좋아요. 다 대학 가져갔고.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요. 대학 시절이요. 기타로 모두가 즐거웠던 날. 대한민국 통기타 페스티벌 속으로. 춘천시 효자동. 바로 이곳에 통기타의 매력에 푹 빠져있는 분들이 있다는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역시나 기타 연주 소리부터 들려온다. 통기타 선율에 빠진 감미로운 목소리의 주인공들. 안녕하세요, 그린피스입니다. 통기타 동호회 그린피스. 창단한 지는 6년째가 되는데 새 친구가 갑장이에요. 네, 나이가 같고 그렇습니다. 동갑내기 친구들로 이루어진 통기타 동호회 그린비스. 그린비란 그리운 선비라는 우리말로 팀 이름처럼 중후한 멋이 흐른다. 무엇보다도 그 뭐 이렇게 나이 차이가 지면 또 어려움도 느끼고 그럴 텐데 그런 게 없습니다. 좀 가다가 어떤 연습을 하다가도 조금 이제 개선할 점이다든가 할 때는 서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편하고. 뭐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인 것 같아요, 셋이. 우리가 건강이 허락되면은 뭐 서로 정말 서로가 배려하고 챙기면 80까지도 같이 함께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어린 시절 취미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인생에서 때려야 뗄 수 없게 된 통기타. 연주뿐만 아니라 음악 봉사와 각종 공연으로 통기타 실력을 다져왔다. 이제는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 통기타에 대한 열정만큼은 프로 못지않다. 네, 여기서요 가사를 하나 바꾸겠습니다. 가사가 부르고 있어가 아니라 소. 세상을 마치겠습니다. 엔딩을 가가지고 네. 여기까지 오잖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나갔다 여기 밑에를 다시 내려가. 안 하고. 떠나자. 세 사람이 함께 하모니를 이루며 완성되는 통기타 연주의 매력이 궁금한데. 감이 되지 않은 청정한 음악이라고 그럴까요? 순수한 뭐 그런 쪽에서 좋은 것 같아요. 뭐 어쿠스틱이나 그 일렉 같은 거는 어떤 그 전자음 같은 게 나오지만 이거는 순수한 그대로. 기타 이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베이스서부터 리듬까지 치면서 이렇게 멜로디까지 하면서 더하기 또래까지도 되잖아요. 혼자도 되고 둘이 되고 여럿이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점이 있는 게 이 통기타입니다. 퇴근 후 모인 세 사람. 통기타만 들었다 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는데.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연습하는 이유가 있다. 다가오는 대한민국 통기타 페스티벌에 데뷔하기 위해서라는데 완벽하고 멋진 공연을 위해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낸다. 기대는 뭐 해마다 이제 작년에도 섰고 재작년도 섰는데요. 갈수록 좀 더 부담스러운 경기가 있어요. 또 이번에도 이게 새롭게 출연하는 팀도 있고 또 각 지역을 대표하는 팀들이 왔기 때문에 춘천 대표로서 또 열심히 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고 뭐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일 하여튼 멋진 뭐 우리 공연이 주가 아니라 위지석은 그런 팀들이 아주 이렇게 대성황리에 공연이 잘 되도록 우리 화이팅 한번 할까? 자, 내일 성공 공연을 위하여 화이팅! 네. 다음 날 다시 모인 곳은 춘천 MBC. 모두들 기타 하나씩 둘러매고 한 분, 두 분 모이는데 오늘을 위해 통기타 마니아들이 전국 곳곳에서 모였다. 충남 천안에서 왔습니다. 서울이요. 강진. 원주 통기타 친구들입니다. 통기타와 노래로 열정을 보여줄 통기타 페스티벌. MBC 주최로
대한민국 통기타 연합이라는 모임에서 오늘을 잡아가지고 10팀이 나와가지고 공연을 하게 돼 있습니다. 통기타에 대해서 향수에 젖어서 이 7080 어릴 적 그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아주 너무 진취적인 생각으로 모이는 모임에서 춘천에서 이 아름다운 데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전국에서 기타 하나로 모인 사람들. 멋진 공연을 위해 여기저기서 연습이 한창인데 낭만의 도시 춘천에서 통기타에 대한 추억도 새록새록 떠오른다. 기차가 이렇게 그 왜 그 난간 위에들 올라서 기타들 막 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때 역무원들이 막 이렇게 제지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어느 정도는 통행이 됐었어요. 춘천서부터 거기 성북역이 시발역이었었는데 거기까지 가다 보면은 기차가 어떨 때는 말이죠. 카도 뛰다 보니까 레일이 내려앉을 때도 있었어요. 진짜 그럴 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내고 놓고 보면은 진짜 사실 요새는 그런 문화들이 좀 없잖아요. 이게 조금 뭐랄까 디지털 문화, 그때는 아날로그 문화 이런 문화들이 생각해보면 조금 좀 아쉽기도 하고. 경춘선 타고 특히 춘천에 갈 때 보통 한 칸에 이렇게 기타가 몇 개씩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같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다 같이 노래하고 그랬던 추억들이 많이 생각나죠. 근데 좀 어떻게 좀 남자분들 좀 만나시고 그러셨나요? 옆에 있어요. 옆에 계시라고요? 여전히 통기타로 매력을 뽐내고 있다. 그 뭘 말을 해요, 그걸?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많이 대시를 했지. 남자들은 순진해가지고. 그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사고 꺼진 거세요? 아, 그러면. 이거 집에 가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나갈 것만 나가는 거야. 통기타 하나로 수많은 추억과 사랑이 꽃피는데 새로운 추억이 될 대한민국 통기타 페스티벌. 공연 시간이 다가오면서 실전 같은 연습이 이어진다. 춘천 대표 그린비스도 목청을 가다듬어 본다. 관중이 많이 와서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같이 박수치면서 즐길 수 있는 공연, 네, 그런 공연이 됐습니다. 통기타만을 가지고도 여러 관객들과 같이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지금 저희들이 원하거든요. 통기타 하나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춘천 시민들과 함께 이런 호수 축제와 함께 같이 모두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해는 저물어가고 붉게 물든 공지천. 서서히 낭만의 밤이 찾아온다. 이미 객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 통기타 소리로 7080 추억여행을 떠날 시간이 왔다. 자, 지금부터 대한민국 최고의 연합 통기타 페스티벌을 시작합니다. 힘찬 박수 소리와 함께 시작된 대한민국 통기타 페스티벌. 감미로운 통기타 연주와 은은한 멜로디, 프로 가수 못지않은 무대 매너까지, 시원한 바람이 부는 초여름밤, 통기타 선율로 퍼지는 그때 그 시절의 음악들로 향수에 젖는다. 추억의 멜로디에 푹 빠진 사람들. 객석과 호흡하며 그동안 준비했던 무대를 아낌없이 선보인다. 신나는 통기타 소리에 분위기는 한층 뜨거워지고 옛 추억 생각에 어깨춤이 덩실덩실. 아우, 엄청 좋아요. 아, 대학 가셔갖고 지금 보면 완전히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은 막 젊은 사람들이 시끄러운 음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예전에 그 통기타 음악에 따라서 세시봉에 가서 뭐 들었던 그런 추억이 많이 오죠. 잔잔하면서. 마음을 녹여내리는 음악의 힘. 함께 노래하고 따라 부르며 모두가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데. 한쪽 대기실에서 분주하게 준비 중인 그린비스. 한두 번 오른 무대도 아니건만 기분 좋은 설렘이 느껴지는데 가장 중요한 기타부터 다시 한번 손본다. 그동안 연습했던 거 긴장하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다 하면은 오늘 공연 잘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죠. 오늘 별밤이 어울리는 그런 곡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혹시 반응이 좋아서 앵콜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나 그대에게
세시봉 못지않은 감미로운 목소리, 낭만의 밤, 중후한 음색과 잘 어우러지는데 악보도 필요 없다. 느낌 가는 대로 감성적인 무대. 통기타 하나로 모두가 하나 되는 대한민국 통기타 페스티벌. 나에게 통기타란 제가 제 직업이 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습니다. 왜냐 이거 하나만 있으면 어느 곳에든지 누구와 만나도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악기. 통기타는 우리 삶의 활력소. 통기를 통해서 서로의 친구들 간에 또 우애도 돈독해지고 또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악기가 아닌가 해서. 통기타는 제 인생의 어떤 그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반자,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지나간 세월을 다시 추억하고 음악으로 하나 되는 힘. 시원한 바람이 부는 여름밤, 낭만이 흐르는 춘천에서 통기타 소리로 추억에 젖는다. 멋진 연주를 가까이에서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로 연주하시는 음악들이 향수를 느낄 수 있었던 곡이라 추억여행 제대로 하셨는데요. 기타를 통해서 삶의 활력을 얻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또 기타로 하나 되고 열정적으로 연주하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시길 바랄게요.